상위 1%의 집을 선택한 스타 11위는 차태현님입니다. 평소 가정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차태현님. 안 늙어. 맞아요. 나보다 형이야. 너무 한결같으셔 외모도. 13년이었나? 난 고2 때 만나가지고 고2 때부터 아 고1 때 만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첫사랑과 결혼까지 성공했다고 하죠? 야, 저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진짜 대단하시다. 아내에게는 연예계 대표 사랑꾼으로, 자녀들에게는 아들, 딸, 바보, 면모로 각 가정마다 차태현님을 보급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이정님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아이들 유치원 등원을 시켜주는 차태현님의 모습에 차태현도 하는데 라는 말이 유행하며 동네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 됐다고 하죠. 아 진짜 저런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이런 순정남 차태현님이 살고 계신 곳 역시 차태현님의 연애사만큼 역사가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압구정에 위치한 H아파트. 이곳은 대한민국 아파트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많이 봤죠, 우리는. 유명하죠. 자리가 너무 좋죠. 1970년대 강남 계획과 함께 잠실과 압구정을 위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오래됐어. 1976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H아파트는 그중에서도 고소득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아파트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고급 아파트다. 저거 진짜 고급인 것 같아. 특히 유재성님이 13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차태현님, 유재성님뿐 아니라 김희애님, 강호동님, 노홍철님 등 많은 연예인들이 거주했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저기 진짜 많이 사신다 그랬어. 무려 15만 평이 넘는 넓은 부지에 지어진 H아파트는 현재 14차 아파트까지 지어지며 총 6,335세대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보통 3차차인데. 긴 역사만큼 노후로 인해 다소 허름한 외관만 보고 실망하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실망한 건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리모델링 했지. 다 내부 다 바꿔서. 다 바꿔서. 구촌 아파트답게 대부분의 호실이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내부 모습은 외관과는 180도 다르다는 사실. 완전 달라.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겉바속촉이네. 우와. 근데 그게 맞는 말인가? 모르게. 아 근데 묘하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겉과 속이 다르다.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 기준 침실이 무려 7개. 와우. 월화수목금토일 다른 데서 자면 돼요. 와 그러네요. 그날 따라서. 그럼 느낌이 있잖아. 방, 화요일 방 이렇게. 부부와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함께 살아도 충분한 개수입니다. 무엇보다 압구정역, 압구정 로데오역이 가까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에다가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동호대교의 진입로가 근방에 자리 잡아 서울의 교통 요지를 할 수 있죠.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지. 차태현님은 2016년 5월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방 6개와 욕실 2개를 보유한 전용 면적 약 197제곱미터인 이 집의 매입가는 60억? 얼마죠? 무려 29억 5천만 원. 와우. 그렇다면 차태현님이 선택한 압구정 H아파트의 현 시세는 어느 정도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현재는 엄청 높을걸? 자, 이곳의 최근 실거래가는 무려 약 44억 7천만 원. 와, 44억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파트가 최근 재건축 이슈에 오르며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지금 ING네요.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저기 재테크죠. 재건축이 통과될 경우 압구정 재건축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와. 잘하네. 잘한다. 와, 진짜. 영화면 영화, 예능이면 예능. 선택하는 것마다 대박 행진 이어가며 믿고 보는 배우라 불리는 차태현님. 과연 차태현님이 선택한 아파트도 대박 행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위 1%의 집을 선택한 스타 11위는 최근 실거래가 약 44억 7천만 원의 H아파트를 선택한 차태현님이었습니다.